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 스터디 모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할때 스터디 모임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저도 학생 때 스터디 모임을 많이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들어와고 난 뒤에 이제 후배들과 같이 이제 스터디 모임을 하게 됐는데, 성공한 적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실패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제 회사를 원래 처음에는 이제 스터디 모임으로 시작을 했죠. 예, 스터디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하나씩 좋은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하나의 회사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또 이제 후배들도 양성시키고, 또 후배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스터디 모임을 한다고 한다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성공 사례를 이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모임을 할때 저는 이제 후배들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스터디 모임을 주최를 한다면은 어떤 것을 고려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목표에서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정말 취업을 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로 큰 이제 목표죠. 결과에 대한 목표일 것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스터디 모임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명확하게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죠. 그냥 뭐 자격증 공부라고 한다면 정말 자격증을 다른 거에 목표를 둬야 합니다. 다른 거 중간에 다른 것을 이것도 좋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격증 모임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또 이제 토익이 좋다고 이제 토익으로 갑자기 같이 공부해볼까?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정말 그거의 결과물들이 완전히 나올 때까지 그 목표를 위해서 명확하게 이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책 쓰는 걸 목표를 많이 뒀습니다. 책 쓰는 거. 쉽지 않죠. 책 쓰는 거를 목표를 두면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책을 쓸수 있을까? 이런 목표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책을 쓸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썼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명확하게 이제 그 후배들한테 책 쓰기를 하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책을 쓸수 있을 때까지 하나의 그큰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것저것 한번 국내에 있는 자료들도 모아보고, 현재 국내에서 다룬 주제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목표를 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 쓰기라는 목표를 두고, 그것이 나올 때까지 그냥 쭉 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 리더로, 보통 이제 리더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는 뭔가, 예, 계속 이제 조언도 해주고 힘도 주고 하면서 이 목표가 이룰 때까지 친구들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이 목표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들이 이제 바로 리더의 역할이죠. 리더의 역할이고 이 목표를 여기저기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리더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목표입니다. 내가 이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명확하게 가져갈 것인지, 명확하게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과물은 눈으로 이제 볼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눈으로 볼수 있는 거. 당연히 목표가 있으면 결과물이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가 나와요. 예, 근데 이제 목표가 없으면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죠. 그냥 나는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후에 볼 것이냐, 눈으로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취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이력서에 쓸 것들이 필요하죠. 이력서에 내가 어떤 것들을 명시하는데, 그것이 제일 이제 좀 결과 목표로서 좋은 것들이 자격증이다 보니까, 자격증, 아니면 어떤 학력, 예,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격증들이 쌓이게 되는데, 이런 목표들도 뭐 좋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딸수 있을 때 따는 것이 좋죠. 기회가 있을 때 이제 같이 따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이 결과물이란 것은 내가 이 회사,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결과물들이란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선배님들의 말을 듣다 보면은 좀 나올 거예요.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목표들을 내가 정했으면은 그 포트폴리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도 잘 포장이 돼서. 그래서 면접관들이나 아니면은 이걸 평가하고 있는 어떤 선배들이나 그 선임들, 예, 그렇죠. 선임이 될 사람들이겠죠. 이 선임 될 사람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면접을 가서라도 난 이런 것도 공부를 했습니다. 스터디에서 이런 거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결과물들이 이제 없으면은 그냥 말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물들을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도록 결과물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목표 내가 어떤 이 스터디에 대해서 어떤 그 진행을 했으면은 6개월이고 3개월이고 진행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나는 스터디 모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뽑아내겠다 이런 두리뭉실한 그런 기간을 정한 것보다는 이 스터디 모임 같은 거는 명확하게 3개월 내에 끝내겠다 아니면은 이제 뭐 6개월 내에 끝내겠다 이렇게 기간까지 확실하게 정해 주시면은 이 결과물들이 6개월 안에 뭐 다시 말하면은 나요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A라는 주제로 이용해서 이책 쓰기라는 것을 목표로 두었는데 이 목표는 3개월 안에 이것이 다 나오도록 원고가 다 나와야 한다 이런 목표들을 명확하게 결과물까지 제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처음에는 많은 배려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리더라는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이 목표를 정한 이 주제를 정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이요. 많은 경험들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더라는 역할보다는 총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총괄. 그러니까 리더는 또 별도로 있겠죠. 리더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안에서 리더를 이제 뽑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멘토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 리더하고 그다음 팀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식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경험들을 계속 이게 보아주고 그다음에 힘을 주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리더라는 것은 공부하는 그룹 5명이 만약 후배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 5명의 그룹 중에서 1명 리더를 이제 뽑게 되는 것인데 이 리더를 뽑을 때 보통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사람이 리더가 보통 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멤버들이 리더가 될 수는 없죠. 방향들을 제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요. 그래서 리더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멤버들보다는 지금 공부를 많이 했고 어느 정도는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멤버들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또 되기도 하겠죠. 같이 스터디 모임이지만은요. 그렇다면은 이 다른 멤버들이 리더가 원하는 그 수준, 이게 리더가 이 목표를 세웠는데 나는 정말로 이 리더가 이런 목표들을 좀 같이 스터디하고 하고 싶다, 멤버들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모인 건데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다른 멤버들이 좀 쫓아오기를 좀 기술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지식적으로 뭔가 쫓아오기를 좀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배려입니다. 그게 배려. 아니면은 리더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학습을 시킬 수밖에 없죠.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스터디 모임 하는데 내가 왜 가르치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이 스터디 모임들이 성공적으로 이 멤버들 안에서 다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많이 해줘야 돼. 그 기간들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 생각보다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못 따라오고 나한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아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스터디 모임이 끝나는 거죠. 예,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목표라는 것이 단지 스터디 모임이라는 것은 내가 그 리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한다는 입장만 고려를 해버리면은 쭉 그것이 좀 많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스터디 중간에. 그때는 어떤 내가 이거를 통해서 멤버들하고 뭔가 만들어가겠다라는 것들. 이게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식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립을 하면서 내가 이 멤버들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같이 그때부터 탄력을 받아가지고
뭔가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될 때까지 좀 많은 기간들이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분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인데, 리더가 이제 방향을, 목표에 대한 방향들을 정하면서 이제 매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과제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멤버들이 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분담하게 되는데, 이 분담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멤버들은 결과물을 제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어떤 멤버들은 뭐 이것저것 부수적인 것들 이웃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결과물들이 딜레이가 연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확실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부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제 잘라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멤버들도 가끔씩 중간에 이제 멤버들도 바뀔 때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나갈 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감을 부여를 주면서 선을 그어야겠죠. 예,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려가 있으면서도 멤버들이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의지가 없었을 때에 중간에 이제 분위기가 흐려지기 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잘 나가야겠죠. 무조건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지고 나가게 해야겠죠. 서로 협의하여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멤버들이 또 하나의 이제 목표를 위해서 더 갈 수 있도록, 예, 더 다른 멤버들이 이제 나간 자리에 다른 것들을 분담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이요. 예, 리더가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최고 많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마지막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은 회비를 모아가지고 전 전문가를 초빙을 하라고 합니다.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전문가, 특히 뭐 전문가분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스터디 모임 하는데 좀 와주세요 했을 때 사실 이제 무료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갔습니다. 네, 많이 가고 있고 지금도 많이 갔었는데, 그래도 예, 그래도 이제 차비라든지 아니면은 하루 이렇게 왔을 때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이렇게 주기도 하면은 오히려 뭐 좋죠. 서로 좋잖아요. 예, 서로 좋기 때문에 미안함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회가 됐을 때는 회비를 어느 정도 모읍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들은 아니고 조금 모아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회비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초빙을 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 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전문가를 꼭 초빙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끼리 모인 그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상한 목표를 두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회사 아니면 그 직무에 대해서 필요 없는 것인데, 사실 필요로 않거나 아니면은 후순위로 둬도 되는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소문을 통해 가지고 방향을 잡은 건데, 잘못 방향을 잡으면은 시간이 아깝잖아요. 네,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지를 이제 그 선배를 통해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는 거죠. 이런 방향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전문가인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전문가를 초빙을 할 때는 그쪽으로 이제 진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정말로 그쪽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 평소에 이제 후배들한테 많은 멘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선택했으면 또 좋겠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들을 제가 이제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시 이야기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터디 모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직원들하고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내부적으로 또 어떤 스터디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서로 역량 강화들을 하고 있고요. 학생 때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학생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회사를 또 들어와서도 또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이제 역량 강화를 시켜야 하는데, 모두 다 같습니다, 사실이요. 그래서 스터디 모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죠. 회사를 다니면 더 그렇죠. 회사를 다니면 이제 업무에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거고, 또 주말에 또 나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 모임을 할 때, 이것이 그냥 단지 스터디 모임으로 이제 끝낼 것이냐, 아니면 좀더더 어떠한 그큰 목표를 두고 내가 이걸 더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지고, 저와 같이 이렇게 사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한번 노려보면 어떻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